너무 멋있네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얼마나 이거 하신 거예요? 몇 년? 40년이요? 내 인생만큼 하셨네. 제가 43살인데 제 인생만큼 하셨어. 60년이네요, 60년. 거의 50년이지. 29이면 30이니까 지금 80이. 네. 50년 하셨네요. 어휴. 근데 너무 멋있으세요. 이 모자스랑 이게 너무 멋있으세요. 반죽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네? 뼈대가 무지하게 커. 네, 뼈가 있어요, 좀. 아, 여기 다 힘드시겠다. 그게 나한테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키워오라고 나도 힘들어, 이제. 우리 애들도 다 찌어요,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오면 찌어. 다 찌어, 안 찌어. 다 찌어.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두 개 샀습니다. 하나에 5,500원이고요. 정말 태양을 담은 자연건조 국수인 것 같아요. 이건 집에 가서 먹어보고 이 근처에 이 백양국수로 국수를 만들어 파는 집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같이 가보시죠. 뭔가 느낌 있네요. 아, 행운집. 안녕하세요. 백양국수로 국수를 삶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국수를 시키면 이렇게 머릿고기를 서비스로 주십니다.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맛이군요. 제가 여태까지 먹고 자랐던 소면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중면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쯤, 소면하고 중면 가운데쯤. 일단 면 굵기가 되게 굵고요. 부드러워요. 양념은요, 양념은 초장 맛도 아니고 고추장 맛도 아닌 그 가운데쯤 되는 그런 느낌의 양념입니다. 근데 뭔가 되게 구수하다. 비빔국수인데 되게 구수한 맛이 나. 이 친구는 비빔이나 이런 것보다 콩국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면이. 참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